노시자 세려? 자, 정리하세요. 14만 원에 샀어요, 여기요? 14만? 네, 꼭대기에. 이런 동영님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기술적 반등밖에 없어요. 올라오는 게 기술적 반등밖에 없으니까요. 자, 마이너스 나오면 도망오고요. 플러스 나오면은, 플러스 잘하면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은 11만 원. 11만 원 가지면은, 정리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이동형님. 손절을 그냥 손절하세요. 11만 원에. 예. 11만 원에 손절하시고, 정복수하고 싶으면은 유튜브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종목이 나가요. 오늘 무료 저월 3만 원 회비 내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종목을 내주는데 그 종목으로 사세요. 이거 정리하시고요. 아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이런 분. 자 마이너스 나오면 무조건 도망오시고요. 목표가는 내일 일이라도 마이너스 나오면 도망오세요. 그럼 목표가는 그렇게 11만 원까지만 잡고 홀딩하시고요. 자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냐. 박과장님한테 전화하셔갖고요. 종목 하나만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교체하세요. 10만 4천 원에 들어갔다고요? 10만 4천 원이요? 노시자 셀? 10만 4천 원에 들어가도 손절가 하여튼 간에 마이너스 나면 그냥 나오세요. 손절을 하세요. 그리고 그 기술적 반대로 그렇게 나오면은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동형님, 여기 박과장님한테 전화하고 종목 하나만 달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번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잘못, 돈 많이 주실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잡아드려야 되니까. 종목 하나 드리세요. 전화하셔서요. 전화하시면은 박과장님이 무료로 드릴 거예요, 종목. 어떤 걸 드리냐면은, 바이오 관심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좋아요? 아니면은 자율주행이 좋아요? 오늘 나간 게 자율주행이에요. 오늘 나간 걸로 줘요. 오늘 나간 걸로. 이동형님한테 오늘 나간 거 그냥 무료로 줘. 예?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 종목인데 굉장히 우량 종목입니다. 저평가 우량 종목이니까 그걸로 하세요. 그걸로 줘요. 예. 웅진싱크빅이요. 자, 교육주죠? 자, 들어가세요. 웅진싱크빅. 예, 이게 매집인데 한번 쳐줄 거예요. 들어가세요. 자, 자산 대비 26% 저평가고요. 2019년도에 왜 적자가 나왔냐면은, 웅진 정수기, 예? 그 회사 인수하느라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실적이 그렇게 된 건데, 다시, 이 회사, 그 당시 다시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고, 지금 재무 개선 다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매집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1630원이요? 1630원? 웅진 시크빅이 1630원이 어딨어? 1630원이 어딨는데 1630원이 들어가? 2630원이겠죠? 웅진 시크빅 2630원이죠? 일단 홀딩해요. 1600이 아니고 2600원일 것 같아. 네, 2600. 2600원에 들어갔으면 잘 들어갔어요. 그냥 갖고 가세요. 홀딩하시고요. 손절가 없이 그냥 홀딩하세요. 자, 목표가는 일단, 요 자리 예, 3000원 돌파하면 다시 문의 주세요. 목표가는 여기도 갈 수도 있어요. 5000원까지도. 세게 가면 여기까지 힘이 있다 없다. 아 여기까지도 힘 돼요. 4500원에서 5000원 사이까지 힘이 있어. 뻗으면은 자 일단은 홀딩 하시고 그렇게 싸우세요. 웅진싱크빅 2630원이 맞죠? 잘 들어갔어요. 나쁜 포인트 아니에요. 잘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감자 때리고 유상증자 때리고 얘 진짜 회계상으로 좀 문제가 많았어요 한동안. 그죠? 일단은 싸우세요.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이 자리까지 이렇게 눌렀다 갈 수 있어요. 지수가 빠지면 빠지더라도 겁먹지 말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시간 지나면 여기까지도 갑니다. 빠졌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가요. 가니까 중장기로 싸워요. 알았죠? 일단은 이 앞 전고점 뚫으면 일단 문의해요. 이 앞에 이 자리 3300원 뚫으면 문의 줘요. 네. 그래도 체크는 한번 하고 갑시다. 3300원 뚫으면은 네.